개장 열흘 만에 자살 사고가 발생한 서울로 7017. 그동안 안전에 자신해왔던 서울시가 사고 후에 대책을 내놨습니다. 안전요원을 늘리고 돌아가는 핸드레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최근 밝힌 서울로 7017의 안전대책 중 하나는 안전요원을 확대한다는 겁니다.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2배가량 늘리는 것. 이를 통해 낮 시간에는 11명, 밤 시간에는 10명씩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. 1.4m 투명벽에 지지대 역할로 지적을 받아온 핸드레일은 돌아가는 회전형으로 교체됩니다. 밟고 올라가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최종 검토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달 중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. 하지만 투명벽을 높이거나 철망을 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밖에도 그늘 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형 그늘막 15개를 다음 달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이 개장 14일 만인 지난 금요일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.